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1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요, 한 6시 22분이고요. 기온은 영하 8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별로 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걷기에는 좋고요. 딱 제가 이렇게 좀 많이 걸으면서 난 느낀 게 그겁니다. 기온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옷만 좀 같이 입어주면 되는데, 바람이 문제구나, 결국은. 사람이 이제 체감을 했을 때, 와, 날씨가 춥다라고 느끼는 게, 물론 뭐, 기온이 좀 기본적인 조건은 되겠죠. 그냥 아무리 뭐 바람이 많이 불어도 기온이 높으면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여름에는 그렇고요. 근데 어느 정도 기온이 됐을 때, 뭐 한, 예를 들어 한 20도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바람이 좀 세차게 불면은, 뭐, 이렇게 되게 좀 춥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영하 8도에 이렇게 바람이 잠잠한 날하고 그냥 0도에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하고 비교해 보면 0도가 아마 더 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영하 10도가 됐다. 근데 바람도 세차게 분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거죠, 그냥 그날은.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강원도에서 이렇게 복무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때 기온이 한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갔고요. 한 영하 25도?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바람 또한 세차게 불었죠. 산속에서 막 혹한기 훈련 막 이런 거할 때는 제일 추운 계절에 그 훈련을 했어야 되니까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게다가 잘 때도 너무 춥죠. 뭐 난방장치 하나도 없고 그냥 땅 파고 들어가서 자고 그런 일을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말년 때, 말년 병장 때또 들어가가지고 또 완전 그냥 막 거기 그냥 산 속에서 막 하루하루 거의 뭐한 일주일 한것 같아요. 혹한기훈련은 그 정도로 이제 좀 빡셌던, 예, 그런 추억이 있네요. 한 번씩 그 뭐죠? 그 급수차 와가지고 그걸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씻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양치질 수준? 양치질 하기 위한 물도 모자라가지고 헹구는 거한 두어 번 그냥 헹구고 그대로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안 씻는 친구들, 잘안 씻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일상생활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좀 갈리잖아요, 보면은.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좀잘 씻는 친구들 있고 또안 씻으면 안 씻는 대로 또잘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또 트럭이 저쪽에서 오기 때문에 살짝 좀 경로를 수정했다가 네, 경로 수정 바로 딱 해버리고요. 진짜 이렇게 참 아침에 걷다 보면은 제가 오늘로서 벌써 이제 120차, 121차 이렇게 되거든요. 딱 말하자면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지난 겁니다. 지난 9월 18일, 작년이죠. 9월 18일 시작한 날짜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 1월 15일 딱 120일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각오를 말씀드리곤 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미세먼지가 심하나 네. 총 네 가지 항목 이렇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걷는 모습, 그리고 플러스 재밌는 이야기, 제 고정 컨텐츠, 영화 드라마 이야기 네, 이렇게 이어가면서 네, 항상 아침을 걷는 풍부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다 좋아요. 네, 다 좋은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트럭이 진짜 고충입니다. 얘네들이 다가오면 다가올 때마다 소음이 심하고요. 지금 얼마나 잠잠하고 좋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디오도 이렇게 입력이 잘 돼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음성이 들리잖아요. 근데 트럭이 한번 지나왔다 이러면 완전 그냥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의아해 하실 만큼 그런 굉장한 소음이 이제 막 들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가야 되는 오디오가 잘 못 들어가는 그런 현상.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거. 그 다음에 매연이 좀 아무래도 좀 심해요. 좀 안 그런 차량도 있는데 좀 대형 덤프트럭 이런 거 오면은 매연이 확실히 심합니다. 막 굉음을 내면서 그냥 오는 거죠. 도플러 효과를 막 일으키면서 막 접근을 하거든요. 굉음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오염, 공기 오염, 공기 오염 물질 방출, 이게 우리가 도어커들한테는 조금 난관을 이제 이렇게 주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젤 차량이 정말 이제 직접적인 이런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가져다 주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이제 뭐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배경들, 주어지는 것들 그건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특히 이런 추운 날씨에 바람이 불면은 그게 진짜 좀 이겨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비가 와도 마찬가지죠. 비가 많이 와도 막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져도
좀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장대비가 쏟아졌던 적은 없고요. 다만 비가 계속 이제 방송하는 중에 내내 내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우비 착용하고 일단 방수 신발 신고 막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요. 장대비. 올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또 여름에 접어들면서 또 장마가 시작되고 이러면 비가 많이 새벽에 아침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조금 잘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걷는 풍부 방송은 언제까지나 이어질 겁니다. 네. 제가 지금 4개월째 이렇게 매일매일 단 하루를 빠지지 않았거든요. 6시에서 7시 사이 항상 방송을 이렇게 켰습니다. 나중에 그 기네스북에서 올지도 몰라요. 매일 아침 방송을 가장 오래 한 인터넷 방송인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다른 그 유튜버나 뭐 DJ나 항상 쉬는 날이 있잖아요. 휴방이라고 하죠. 휴방. 네, 저는 휴방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렇게 방송 못 보신 분들 있으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다다, 띵따동, 따다다. 오늘은 확실히 좀 걷기 좋은 날이에요. 오늘 토요일인데요. 요즘에 경향성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 한 100일 이상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말이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걷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이제 좀 느꼈었는데요. 근데 그게 요일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요일. 오늘 토요일 같은 날은 걷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은 날이에요. 오늘은 원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날이거든요. 왜냐 좀 약간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날이잖아요. 토요일 아침은 아무래도 휴일이고요. 네. 게다가 내일도 휴일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약간 제 나름의 데이터 분석을 했죠. 이거를 막 메모하고 하진 않았지만 딱 봐둔 거죠. 확실히 토요일날 좀 사람들이 많이 걷는구나. 그리고 월요일은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부담감에 잘 안 걷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의미를 붙인 거죠. 그런데 이번 주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 주를 한번 다시 떠올려보면 월요일날 아침에 걷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오늘은 많았고요. 그러니까 특이한 날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0일 동안 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걷느냐 분석을 했을 때 월요일은 좀 아무래도 좀 걷는 사람들이 수가 적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월요일날 많았고요. 그 다음에 화수목금 대체로 또 일정 정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토요일 없어요. 별로. 지금 제가 거리에서 만난 사람 두 명이에요. 네. 그래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여자분 한 명,
난 뭔가 어디로 이제 향하고 있는 또 아주머니 또 한 분. 네. 이 정도였거든요. 이 통계를 다시 보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걷기. 제 생각에 말이죠. 사람들이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게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부스트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막 활동하는데 제한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도 좀 생기면서 뭔가 어떤 인체 활동, 운동, 그 다음에 야외 활동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아무리 뭐 홈보이, 홈걸, 집돌이, 집순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야외활동을 한 번씩 하고 싶거든요. 몸을 좀 움직이면서. 특히나 아침 걷기는 좀 로망 아닌가요? 저녁 산책들은 많이 하죠. 사람들이 막 강아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산책하기도 하고. 근데 아침에 이렇게 딱 이런 시간에 한 6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걷는 모습, 이런 거는 그냥 로망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그걸 실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저씨, 아주머니, 또 뭐 좀 더 젊은 이제 학생들, 뭐 직장인들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 뭔가 일상에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당연히 이제 자야 되는 시간. 특히 토요일 아침. 전에는 몇 번 보니까 좀 토요일 아침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편안하게 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다시 이제 데이터 수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풍부 빅데이터에서 토요일 아침은 사람들이 별로 걷지 않는다로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원인 분석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한데, 일단은 그냥 약간의 개연성을 이제 판단을 해서 약간의 뇌피셜 비슷하게 판단해보면 조금 이제 토요일은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 좀 늘리지 않았는가. 그렇죠. 확실히 좀 또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요즘에 할머니 3인방 어디 갔어요? 맞죠? 안 계세요? 할머니 3인방이라든지 좀 아침 일찍 항상 봐왔던 그 아저씨, 아주머니들을 항상 복장 일정하게 막 유지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다시 마주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아마도 계절에 따라서 좀 어떤 운동 방법이 좀 달라지지 않나. 아마도 집에 뭐 러닝머신 뭐 사다 두고 거기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면은 좀 오히려 몸에 좀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겨울 되니까 더 활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겨울에 접어들면서 좀 만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3인방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지금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안 보이네요. 지난 가을까지는 한 대략 한 11월? 그 다음에 12월 초? 그 정도까지는 항상 좀 계셨던 것 같은데요. 좀 아쉽네요. 예전에 또 방송 보면은 그때 한 10월경? 10월경이었던가요? 그 할머니 한 분이 막 궁금해 하면서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막 이거 뭐 하냐고 막.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또 있었죠. 그리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간혹 좀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막 강아지하고 같이 산책하던 그때 그 여자분. 저한테 대뜸 이거 방송 촬영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유튜브세요?
유튜브, 그 이름이 뭐예요? 다 적어보자. 네, 통성명도 하기 전에. 그래서 약간 당황했죠. 예, 네. 아, 예. 저, 예, 걷는 풍부라고 합니다. 자, 유튜브에서 걷는 풍부 검색해보시면 거기 저의 지금까지의 어떤 기록, 아카이브입니다. 네, 유튜브 걷는 풍부 아카이브. 보시면 다양한 이제 아침 걷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다양한 주제들. 네, 특히 저는 영화와 드라마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좋아하신다면. 그 다음에 요즘에 어떤 현실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 가는 이슈들이 많으시다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저랑 걷는 풍부입니다. 아직 뭐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좀 재미난 컨텐츠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때 그 강아지하고 같이 기념 촬영도 했고요. 어머, 그러세요. 뭐 하시나 참 궁금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걷는 풍부입니다. 와, 근데 갑자기 지금 현타가 왔습니다. 오늘 1월 15일이죠. 미쳤습니다. 1월 중순 완전 정확하게 한가운데. 이 보세요. 결국 제가 이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도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막,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새해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이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지금 좀 점검을 할 때가 됐어요. 이미 다행히도 풍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유튜브에도 영상을 이제 매일매일 좀 올리곤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올리는 주기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이제 장단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한 번에 그냥 컨텐츠를 쏟아내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좀 나름 또 좀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금요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컨텐츠를 총 5개를 그냥 막 올리고 그랬었는데. 유튜브에 딱 컨텐츠를 올릴 때 보면요, 물론 그 컨텐츠에 대한 생각도 막 해야 되지만, 아, 이걸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어떤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이제 올릴까, 어떤 장면을 좀 강조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되는데, 그거 하면서 유튜브가 컨텐츠의 바다이다 보니까 다른 동영상들을 한 번씩 또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어쩔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좋아하는 게, 물론 영화나 드라마 클립들, 그 다음에 요즘에는 각 방송사들이 제공하는 그런 드라마, 또는 뭐 영화사에서 협찬해주는 그런 영화, 분량이 꽤 되잖아요. 그쵸? 분량. 꽤 분량이 있는 그런 클립들을 올리거든요. 예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찾아 들어가서 보게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 컨텐츠 하나를, 클립을 하나 올리면 그거 자체를 보고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풀 버전, 풀 영상 보고 싶다. 직접 그 컨텐츠를 실제 방송국에서 찾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우리 인터넷 TV, IPTV 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서 찾아보는 거죠. 실제 풀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난 지점들을 편집을 잘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 컨텐츠가 얼마나 신선하냐, 그리고 출연진 얼마나 또 신선한 출연진들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 얼마나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실제 그 풀 영상들을 찾아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팬이 되는 과정이죠. 해방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그 JTBC 예능, 최근에 좋아하는 예능이 해방타운인데요. 한 번은, 저번에는 이제 본방까지 한번 봤죠. 요즘에는 좀 그런 시대잖아요. 본방을 사수하지 않는 시대. 이제는 보면은 방송국들도 보면 완전히 마인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불과 한 5년 전, 한 10년 전 이때쯤만 해도, 아, 우리가 이런 대형 컨텐츠가 있으니 대형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으니 본방을 사수하자, 막 그래가지고 막 그 광고 문구에도 뭐 어떤 드라마, 어떤 예능 방송 본방 사수 막 이렇게 적혀 있고 막 그걸로 광고하고 이랬거든요. 뭐 금요일 토요일 몇 시 뭐 본방 사수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쓰고. 요즘엔 잘 그러지 않죠. 약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의 다각화. 이제는 사람들의 패턴이 다시 보기로 많이 본다는 거죠. 다시 보기를 통한 컨텐츠 시청의 역사가 또 새로운 어떤 지점으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예. 사실은 다시 보기 역사는 옛날 재방송부터 시작하긴 했거든요. 재방송. 90년대 이후. 그때 지역 케이블들이 막 이렇게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인기 있었던 프로들을 많이 상영을 해줬었거든요. 그 당시에. 특히 모래시계, 옛날에 모래시계. 뭐 얼마나 많이 방송했습니까? 그냥 재방송의 황제죠, 모래시계. 재방송 컨텐츠의 대표적인 드라마. 모래시계를 저도 막 재방송으로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보기. 그때부터도 막 그 아주머니 일하시는 분들도,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딱 본인 그런 작업장에 딱 틀어놓는 거예요. TV를. 그 당시엔 그랬죠. 그럼 케이블 그거 보는 거예요. 해주는 대로. 모래시계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또 케이블 채널들이 이제 또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 거기서도 결국은 막 판권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방영을 해주는 거죠. 좀 진한 드라마들. 근데 여전히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공중파에서는 다시 재방영은 하지는 않는데 케이블에서 이제 재방영을 해주니까 오히려 그걸로 이제 눈길이 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한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일반 방송국들도, 지상파 방송국들도 지나간 컨텐츠, 이미 우리가 방영을 했던 그런 컨텐츠들, 재미났던 드라마들 다시 재방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다시 보는 뭐 미니 시리즈 이런 거, 이런 느낌으로 다시 보는 오라 드라마. 그게 상품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가능했겠죠.
근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다시 보기가 가능한 그런 플랫폼들을 이제 갖춰놓기 시작하게 됐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브고, 그 다음에 OTT 서비스들,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시청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의 범위들이 넓어졌습니다. 다양하게. 딱 어딘가에, 어느 서버인가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심지어는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죠. 본인 PC에서 다운받아서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스트리밍이죠. 이거를 약간 좀 사회적인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보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언가를 소유할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내가 그 시간을 보람있게, 이 시간들을 보람있게 보내면 된다. 어딘가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서비스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 되고, 난 좀 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구독이라든지 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제 값을 지불을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대. 어떤 의미에서는 상생이죠. 이것도 자기가 잘하는 일을 이제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너는 만들고 나는 다른 데서 돈을 벌고 막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와, 근데 약간 오늘은 컨디션이 저도 좋네요. 이게 신기한 게요, 어제 잠도 좀 늦게 잤어요. 대략 12시 한 30분쯤? 이게 뭐죠 도대체? 12시 30분에 자서 제가 일어난 시간이 한 5시 45분쯤 된 것 같아요. 그럼 말하자면 대략 한 5시간 한 15분? 20분? 이렇게 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주중에 말이죠, 평일날은 조금 더 잠에 대한 그런 이제 약간 강박관념 비슷한 건데 좀 많이 자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좀 일찍 자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평일은. 그러면 보통 한 11시 한 30분에서 12시 사이, 12시 되기 전에 잔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피곤해요. 띵해요. 물론 좀 뭐 잘 일어나고 뭐 그렇다고 뭐 못 일어날 정도는 아니고 이런데, 최근에도 방송 한번 보시면 약간 잠이 덜 깬 그런 모습으로 약간 횡설수설하는 그런 경우도 한 번씩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신이 말짱하게 깨네요. 토요일 효과인가요? 토요일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요? 확실히 좋은 날씨예요. 오늘 보면 눈도 안 내리고 땅도 이렇게 굳어있고 걷기가 좋죠. 공기도 좀 맑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자, 약간 이렇게 좀 땀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퍼를 좀 내려주고요.
오르막을 이렇게 오르는데도 거뜬하죠. 이제 옛날에는 좀 힘겹게 막 오르고 이랬는데 숨은 좀 차긴 하지만 여전히 숨이 좀 차야 운동이 되죠. 오늘 뭐 어떤 계획들 좀 세우셨는지 참 토요일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풍부는 앞으로의 컨텐츠 구상 또 좋은 작품들 영화나 드라마 또 찾아보기를 시작하는 날이죠. 토요일 일요일 주된 관심사 영화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지나간 좋은 작품은 없는가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와 우리 이 레전드 드라마인데 혹시나 좀 놓치고 이렇게 지나간 드라마들이 없는가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는 약간 여유를 가지고요 그런 날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더 낸다면 이제 약간 책들도 좀 한번 살펴보게 되죠. 요즘에 이슈가 된 책, 이슈가 되었던 책, 우리가 좀 지나갔던 그런 주제들, 중요하게 다루었으면 좋았을 그럴 이야기들, 그런 걸 확인을 한 번씩 하면서 이제 방송에서 제가 좀 소개도 해드리고요. 그러고 보니까 딱 그렇네요. 지난번에도 추리소설 제가 이제 추리소설도 또 매니아였거든요. 근데 이거 좀 약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잘 좀 안 읽었어요. 최근에는 다른 책들을 좀 많이 봤어요. 조금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약간 심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위주로 좀 많이 봤고요. 최근에는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분야들 예. 요즘의 트렌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약간 메타버스 관련한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눈여겨봐온 편이고요. 예전에는 추리소설 특히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짜릿한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은 딱딱 진짜 톱니바퀴처럼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됐구나. 막 그런 치밀한 구성들. 그리고 나중에 반전. 뭐? 뭐 이래서 이렇게 와 이거 뭐냐? 그다음에 감동. 아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처신을 했던 거구나. 그랬구나, 그랬던 거구나,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 그런 감동을 원한다면 추리소설, 히가시노 게이고 추천을 합니다. 약간의 진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치밀한 구성, 서스펜스. 서스펜스도 압권이긴 하지만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 네, 이런 감동적인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좀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단편들을 더 좋아하긴 했는데요. 단편들도 보면은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들 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지? 그걸 따라가는 그 박진감 넘치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도 많이 됐었죠. 네. 아, 하긴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한 몇 년 되긴 했어요. 몇 년 전인데 한 2, 3년?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그 엄청난 작가가 또 한 명 또 있죠. 일본 서스펜스 작가, 추리 작가 중에 야쿠마루 가쿠라고 있죠. 야쿠마루 가쿠라는 작가가 또 있는데 약간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어떤 작품 세계의 또 연장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치밀함과 진짜 톱니바퀴 하나하나 그렇게 맞아떨어지듯이 돌아가는 그런 구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반전, 예. 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이런 거 거의 야쿠마루 가쿠의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이런 소설들 이제 진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히가시노 게이고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들. 다작으로도 유명하죠. 작품을 많이 쓰는 걸로. 그 다음에 그 작품마다 그런 독창성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고. 그러니까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죠. 그냥 최고가 이제 선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기발랄한 그런 또 다른 작가들 또 있죠. 우타노 쇼고, 네. 뭐 이런 작가들 작품도 있고요. 이 작가는 또 어떤 밀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서스펜스를 잘 다루기로 유명하고요. 네. 우타노 쇼고 같은 작가들. 그 다음에 또 여러 작가들이 있는데 제가 또 좋아하던 작가가 그 당시에 많아요. 네. 많죠. 많습니다. 딱 바로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은 안 나지만 와, 그 수많은 작가들 진짜 이름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일본의 또 작가들이 있는데요. 일본의 추리 시장이, 추리 소설 시장이 그만큼 커서 그래요.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고 한국만큼,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만큼 이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한국의 작가들도 좀 많이 이렇게 좀 활성화 돼가지고 좀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자, 토요일. 오, 벌써 7시 6분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아, 저쪽에 차량들이 또 많으니까 좀 돌아가면서 오늘 방송을 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한 7시 한 10분은 좋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조금 이 신호를 기다릴게요, 이제. 아, 뭐야. 딱 신호가 지금 지나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트럭이 저쪽에서 오고요. 방향을 바꿔야 되나? 꺾어서 일로 오면은 방향 바꾸고요. 뒤로 돌아가면 안 바꾸고 일로 오네요. 방향 바꿉니다. 다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에도 또 엄청난 작가가 또 한 명 있죠. 제가 이제 팬입니다. 예. 물론 만화가인데요. 이 사람 만화가예요. 네이버 웹툰에서 활동을 좀 지금 계속하고 있죠. 배진수 작가. 한국의 서스펜스를 또 책임지는 배진수 작가가 있고요. 진짜 그 배진수 작가의 그 금요일 한번 보시면, 제가 또 호러물 이런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네이버 웹툰이 좀 초창기 때 한창 이렇게 많이 이제 여러 작품도 올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한 작품 한 작품이, 그러니까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옥 같죠. 네. 뭔가 그 의미가 막 숨어 있고 막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어떤 되게 좀 인류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갖추고 어떤 문화인류학적인 그런 요소들, 그 다음에 진화학에 대한 그런 견해들, 그런 걸 갖추면서 그걸 하나의 이제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 구조가 이제 형성이 돼 가지고요. 단적으로 배진수 작가도 그거죠. 강점이 뭐냐, 반전에 있죠. 반전,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구성도 탁월하지만, 그런 구성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구성하는 능력, 그것도 탁월하지만, 이야기 자체도 막 재미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만, 결국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알려주는 이 이야기의 결과, 반전,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이고야, 아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늘에 이제 온기가 점점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어요. 자, 볼래요? 자, 하늘이 하늘색이 됐어요. 저쪽이 서광이 이제 비치고 있습니다. 자. 하늘 딱 보니까 푸른 하늘 됐어요, 이제. 새벽 닭들도 이제 신나겠네요. 해가 길어지고, 해가 일찍 뜨기 시작하면 해 뜨는 것도 보면서 꼭 뛰어갈 거 아니에요. 날이 점점 풀리고 또 포근해지고 또 봄도 금방 오겠죠.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자, 또 하늘을 걷고 있는 풍경입니다. 저쪽 동쪽 하늘을 보면 이렇게 밝아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만입니까? 하늘이 하늘빛이 된 게. 항상 컴컴했었는데요. 이제 7시가 7시 13분. 네. 이렇게 훌쩍 넘어가니까 이제 서광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기 동쪽 하늘이에요. 싹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좋네요.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걸은 시간 체크 한번 해보고요. 걸음수와 와 오늘 많이 걸었어요. 6500분 넘었고요. 오늘 토요일인 만큼 이렇게 또 재미나게 걸어주고요. 날씨도 좋고 오늘 야외 활동하기도 좀 괜찮은 날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아직은 기온이 낮긴 하지만 이렇게 복장을 잘 갖춰가지고 활동하기에도 좀 충분한 날인 것 같고요.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또 저는 내일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